안녕하세요, 돼지 조금통입니다. 돼지 꿀꿀이 조금통이에요. 먹으면 될 수 있잖아. 이번에 해볼 게임 컵헤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 한번 해볼게요. 비행기 전에 깼었는데 비행기 없애야 됩니다. 돌리는 거고, 작아지는 거고, 이것도 작아지는 거고, 작아져. 돌리는 거도 잘 쳐야 돼. 아이고, 벌써 한 대 맞아버렸네. 이거 뭐 어떻게 깨는 거였더라? 기억이 안 나요. 황소? 얘는 쉬었던 걸로 기억해. 아이고, 근데 왜 벌써 또 맞았지? 그냥 뭔가 문제가 있었어요? 괜찮아요. 황소. 대포 한번 쏴주고. 안 맞았어? 괜찮아요. 안 맞았고요. 작아지면은, 피할 수, 작아지면 근데 미사일도 작아지네? 하하하하, 글자 날라오고, 글자 날라오는 거 피해주고, 하하하하, 글자 또 날라오는 거 피해주고, 계속해서, 토네이도 어떻게 피하지? 토네이도 못 피했어요. 이게, 잠깐만, 거의 다 깼네. 벌써 반 했네. 아까 패턴 다 맞죠? 그러니까 아까랑 똑같아요. 아까도 이제 또 멈추면은, 좋아, 돌진, 황소, 뿔, 돌진, 피해주시고, 미사일 쏘는 거 살짝 피해주시고, 자, 이제 또 황소, 또 뿔, 돌진 한 번 더 해주시고, 자, 변신 풀렸고, 이제 토네이도 날라옵니다. 토네이도 날라오면은, 손에도 날라오는 거 살짝 작아져가지고 재빨리 봐봐요. 쬐끔해져가지고 하면은 이동속도가 빨라져. 이동속도가 빨라졌을 때 그 다음에 재빠르게 피하면 돼요. 헤헤헤헤. 웃는 것도 피해주고 괜찮아요. 자, 잘 피해주고 대포 쏘는 거 약간 신경쓰여. 저것도 날라온다. 날라온 거 피해. 별자리 또 돌아가고, 이번에는 무슨 별자리였죠? 활 쏘는 거 피해주세요. 뭐 쫓아오는데? 쫓아오는 거 쏴서 없애버리고. 좋아요. 또 하면 돼요, 그냥. 계속 때려. 계속 피하기만 하면 돼요, 그냥. 이제 활 쏘는 거 끝났죠? 활 쏘는 거 끝났고, 이 토네이도 하나 또. 토네이도 하 작아져가지고, 재빠르게 피해주시고. 야, 대포 부딪혀야 되고, 빵 쏘다 하면은 체력 엄청 많이 깎임. 으아, 머리 아파. 머리를 부여잡고 있을 때 마구 때려. 마구 쏴라. 계속 쏴. 지금이다. 콩대. 달 됐어요. 달 됐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기억이 안 나. 패턴이 기억이 안 나. 대포 우주선 나고. 한 대 맞았어.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하냐. 여기 작아져서 피해야 되나? 슉 앞으로 재빠르게 슉 앞으로 재빠르게. 재빠르게. 또 뭐 날라올 텐데 이거. 우주선 없앴습니다. 우주선 못 없어요. 부딪혔어. 잠깐만. 으아, 대포! 이겼다. 쉬었고요. 한 번에 깼죠? 상정 가자. 뭐 사지? 자, 여기서 돌진 중에 데미지를 입지 않는다. 이거 사. 연막탄 사. 당분, 자동 회피. 이것도 좋은데? 근데 두 개 못 끼잖아. 이거 뭘까? 두 개 낄 수 있나? 기술? 능력! 봐봐요. 연막탄 돌진. 하나밖에 없긴 해. 이제 대시 중에 무적뱀. 여기. 이거 깨야지. 꽃의 분노 깨러 갈게요. 다음은 꽃이에요. 꽃이다, 꽃. 진짜 꽃이네. 이걸로 때려, 이걸로. 아니야, 이걸로 때릴 거야. 멀리서 때릴 수가 없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저거 뭐야? 아파요. 이거 없앨 수 있나? 안 없어져. 저거 손바닥을 왜 밑으로 찌르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저거 은행님. 아파요. 쓰러지겠어. 고만 쏴. 이제 알았다. 다 쓰러뜨렸네. 은행잎 피해주시고, 은행잎 한 번 더 피해주시고. 자, 이렇게 때리다 보면은 이제 됐어요. 이제 이 페이지로 넘어가집니다. 여기야. 벌려. 이거 뭐야.
아이고 아이고 가시 괜찮아 머리통 돌려버리게 아 갈아가지고 자 갈아버리고 오 됐다 아 쉽죠 참 쉽죠 이렇게 쉽게 쓰러트리면 됩니다 아 커피 다음 태근이 카네이션이었고요 다음 친구는 어 이거 다이스 아니야 죽음의 집이요 어 죽음의 집이라고요 어 다이스랑 벌써 싸운다고 그럴 리가 아저씨 별로 대단하진 않군 너희가 정말로 채무자님들에게 결정타를 먹였구나 그럼 이제 다음 섬으로 이동해도 좋다 거긴 혼내줘야 할 놈들이 훨씬 많을 것이야 우후 1탕 끝인가봐 잉크통 섬 2 2탕 2탕고 얘들아 잠깐만 별님들 덕분에 겨우 따라잡았구나 이 정신나간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아낸 것 같아서 말이다 와 정말요 점점 강해지고 있구나 머지않아 사악한 킹 다이스와도 대적할 수 있겠군 물론 악마조차도 말이다 세상에 정말로요? 진심이고 말고 하지만 악마에게 접근하려면 영웅계약서를 손에 넣어야 한단다 그래야만 판세를 뒤집을 기회를 노릴 수 있지 아무튼 적절한 때가 오면 적절하게 행동하거라 할아버지 그게 끝이에요? 그게 끝이냐고요 다른 조언은 없어요? 얘들 뭐였지? 혹시 고음불가가 뭔지 아는 사람? 네 번째 멤버를 구하지 못하면 우리도 다 끝장 날 거라고 협조 좀 해겠어 괜찮은 인재를 찾고 있어 와 여기 좀 어려웠던 걸로 기억한데 공짜로 뭐 주는 거 없나? 딱 좋을 때였군 마침 비행기를 업그레이드 마침 참이었거든 무기를 전환하기만 하면 돼 오 폭탄 사용할 수 있다 못 지나가 흔들흔들 들썩들썩 가요 이거 뭐였더라? 기억이 날랑말랑하는데? 그렇게 어려웠던 것 같진 않았어요 얘 때려야 돼 얘 아우 얘 때려야 되는데 얘 너무 막 돌아다니네 너무 날라다니시는데? 멀리서 때려요 그냥 피하고 잘못 왔다 그걸 맞아버렸네 이걸 맞으면 안 되는데 맞아버렸어요 저 친구 너무 들썩들썩 거리는 거 아니야 친구야 됐다 친구 쓰러트리면 이제 2탄 친구 나옵니다 감히 내 친구를 이번에는 이거 볼 공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거 뭐지 뭐에 맞았지 이상하네 초콜릿이네 이번에 초콜릿 나왔네 초콜릿 뭐지 초콜릿 친구 나왔어요? 초콜릿 뭐야? 쉬워 초콜릿 쉬워 그냥 쏘고 있으면 돼 초콜릿 쓰러트렸어요 벌써 쓰러트렸어요 하하하하 초콜릿 별거 아니구만 이번에는 저거 뭐야 이거 얘도 그냥 쏘고 있으면 쓰러지지 않을까 뭐 공 뱉는데 잘 피해 저 구름 어떻게 구름 맞아버렸어 이 친구인가? 구름 집 쥐어 짜고 있어 집이 움직인다 머리통 뭐야 이거 머리통이 쫓아와요 머리통이 맞았어 안돼 머리통 필살기 써야 되는데 쓰러트렸는데 필살기 썼으면 끝난건데 다 됐어요 이제 바로 때리다가 머리통 던지면은 바로 그냥 궁극기 눌러버리고 피하기 이쪽으로 유인하고 피하고 쏘고 됐다 머리통 날라갔다 머리통이 무한하진 않구나 머리통 피하면 되네 그냥 피하면 돼요 피하고 이렇게 쉽게 깰 수 있는데 이렇게 쉬운 거를 네 커피 공봉 공작구인 여기 또 누구 나왔다 친구니 너? 아무도 날 따를 수 없어 지름길로 간다 몰라도 저번주에 큰 구슬을 썼었지 경주에서 나를 기려면 그 방법밖에 없던걸 혹시 이 근처에서 지름길을 찾아서 알려줄 수 있겠어?
아, 지름길 설마 이건가? 정결의 유언지 이거 깨야 돼요. 됐어요. 아, 깼고요. 그래서 이제 상점, 돼지 상점. 센 거 뭐 있지? 와, 공격 충전, 충전. 그래, 충전 좋아. 충전포, 충전포가 제일 좋았던 걸로 기억해요. 과드라투스라고, 이 섬에 사는 물 같은 생명체인데 들어봤니? 죽음과 수자에 집착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야. 뭐요? 과드라투스? 일단은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 재밌게 플레이했고요. 컵패드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